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박랩입니다. 오늘은 오링에 대한 정보와 로켓 챔버 설계 시 필요한 오링 설계 방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링은 산업 전반에 있어서 항공기, 유압 중기계, 자동차, 선박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켓에서 또한 압력 챔버 밀폐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사의 우주왕복선 챌린저 폭발 사건을 아시나요? 기상 이변으로 인해 오링이 수축하여 연료가 누수되어 연쇄 반응으로 로켓이 폭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링은 로켓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모델 로켓에 사용하는 주요 오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듯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톤 오링 혹은 실리콘 오링까지 고려해봐도 되지만 로켓에 맞는 오링은 강도까지 강한 바이톤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바이톤 오링은 검정색, 실리콘 오링은 투명 혹은 빨간색입니다. 오링을 사려고 보면 다양한 오링 종류가 있습니다. AN 계열이 많은데 AN 계열은 미 항공우주국 표준 규격으로 인치 계열 오링입니다.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오링 구매 가이드에 따라 저희는 운동용 실린더가 아닌 압력 실린더이기 때문에 V계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70에서 90 사이로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높은 압력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켓 분야가 초갑은 아니니까 한 60바 정도이기 때문에 70을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링이 압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링 외경이 챔버 내경보다 약간 커야 됩니다. 오링이 헐렁하게 장착되지 않게 오링 홈이 오링 내경보다 같거나 커야 합니다. 자신의 챔버 내경에 맞는 사이즈의 오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뭐 압력이 50바 이상, 챔버 내경이 50mm 이상인 경우에 백업 링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링을 두 개 연결해서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링 계산기를 만들어보고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동영상 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블로그를 통해 간단히 알아낼 수 있으며 그 블로그 자료를 토대로 엑셀 계산기를 만들어봤습니다. 각 하단마다 시트가 존재하고 첫 번째 시트에서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트부터 본격적으로 오링 계산기가 나옵니다. 우선 우측의 그림이 챔버에 오링이 끼워지는 벌크헤드나 노즐을 끼워넣는 형상입니다. 파란색 박스가 여러분이 입력해야 될 칸인데요. 파라미터 인풋 란에 챔버 내경과 오링 두께, 오링 내경, 경도 등을 기입하고 하단에 엔지니어링 타겟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양한 수치가 계산되고 그에 따라 설계 참고 수치들이 계산됩니다. 만약 수치가 이상하게 기입되어 있을 경우 아래의 엔지니어링 체크란이 빨갛게 변하니 메모란을 참고하셔 수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트는 오링 사이즈 체커입니다. 자동적으로 계산하기 싫으신 분들은 직접 수치를 기입하고 엔지니어링 체크를 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오링 설계가 끝났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오링으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미 가지고 있는 실리콘 오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N 계열이기 때문에 내경 18.77mm, 두께 1.78mm로 수치가 인치 사이즈라 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오링 외경이 22.33mm이기 때문에 이보다 챔버 크기가 작아야 오링이 압축되겠죠? 따라서 챔버 내경을 22mm로 하겠습니다. 만약 21mm로 하신다면 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망치로 때려도 잘 안 들어갑니다. 경도까지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엔지니어링 파라미터의 타겟은 옆에 메모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 건드셔도 되고요. 그러면 아름답게 수치들이 계산되고 수치에 따라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챔버와 벌크헤드가 나옵니다. 보통 머리 쪽에 위치한 걸 벌크헤드라고 합니다. 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백업링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볼트를 체결하면 잘 되죠? 여기서 설계 팁 하나 드립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볼트 구멍을 내놓고 끼운 후 조립하는데 챔버가 금속일 경우 이러면 오링 끼울 때 볼트 구멍에 오링이 다 찢어집니다. 저도 다 찢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차를 주면 볼트 구멍에 오링이 닿지 않아 오링이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링이 너무 딱딱해 홈에 끼우기 힘들 경우 뜨거운 물에 잠시 담궈 넣어도 됩니다.
또한 오링을 끼울 때 오링 그리스를 얇게 발라주면 더 잘 들어가기도 하고 오링을 추가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링 그리스는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에어리텍 로켓을 보시면은 노즐과 벌크헤드 쪽에 오링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축으로 끼워넣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 오링을 넣고 그 위에 벌크헤드나 노즐을 끼워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이 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회장에서 이제 연료를 넣고 나서 노즐이나 벌크헤드를 끼우려고 하면은 정말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상황 속에 되게 당황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은 오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